안녕하세요. 엔젤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질문이 들어온 게 하나 있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은 코딩에 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제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제가 이제 디자이너 분들 중에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파이썬을 많이 권해드렸죠. 왜냐면 일단은 가장 쉽고, 그리고 라이노 파이썬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가 익숙한 디자인 툴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진입장벽이 좀 낮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라이노 파이썬을 많이 권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이 왔고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라이노 파이썬, 그쵸? 쭉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베이직 아주 그냥 기초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제 공부를 쭉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그 라이노 파이썬 2D, 3D 포인트 그리드 패턴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어요. 이 비디오를 들어가 보시면 이 비디오를 가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일단 이런 질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글로 보는 것보다 파일을 받아서 보는 게좀 편할 것 같아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해 드렸고, 그래서 이메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받고 수정해서 일단 드렸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게 라이노 7.0으로 올라가면서 그 라이노 파이썬 API가 좀더 스트릭트, 그러니까 룰이 좀더 강화가 됐고, 거기에서 같은 포인트를 두 개를 집어넣었을 때 포인트를 못 만들어서 에러가 났던 거예요. 이게 결론이었어요. 자, 근데 제가 어떻게 이 결론에 도착하게 됐는지, 도달하게 됐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문제를 푸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문제를 접근했고, 어떻게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그 넬로 다운해 들어가서 문제를 찾아내서 풀었냐. 이 방법론이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했던 그 띵킹 프로세스들을 이제 녹화를 해 드릴 테니까 보고, 아, 얘는 이렇게 접근했구나. 이렇게 보시고, 다음번에 여러분들도 문제가 생기면 비슷하게 접근을 하면 되겠죠.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받은 파일이 이거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이제 보면은,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지금 아마도 이게 라이노 파일 안에서 포인트가 레퍼런스가 걸려 있었을 거야. 근데 이 걸린 파일을 인터널라이즈 데이터를 안 하고 바로 그냥 이 그라스호퍼 데피니션을 카피해서 주면요, 이 지오메트리를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 혹시나 이제 노파시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포인트 두 개가 있다 친다면,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가지고 set one 포인트에서 하나 했고요. 다음 두 번째 것도 이렇게 하면 이제 포인트가 들어왔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가지고 internalize 데이터를 해주시고, 여기도 internalize 데이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 포인트들이 없어도 이 grasshopper 파일만 저장해도 여기 안에 geometry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파일 처음 받았을 때 라이너 6.0에서 열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6.0에서 열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7.0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자, 라이노 7.0에서는 이제 에러가 나요. 예, 이게 저도 에러가 왜 나는지는 이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6.0에서는 됐는데 7.0에서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은 60번째 라인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죠.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휠로 줌인할게요. 그래서 60번째 라인으로 가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에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이렇게 코멘트 다운 해주고, 왜냐면 요 if 안쪽에도 뭐가 하나 있어야 돼서 에러가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플레이 시키면은 다 문제 없이 돌아가죠. 예, 문제 없이 돌아가고, 요 라인이 들어왔을 때 이제 에러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좋습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이제 에러 난 부분들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커피 데이터 온리를 클릭해 주세요. 데이터를 카피한 거야. 그다음에 구글링에 가셔가지고 여기에다가 페이스트를 한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제 이 에러에 대한 이제 구글링이 되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여러 개를 클릭을 해 보시면은 어쨌든 이 친구도 라이노 7에서 그라스호퍼 파이썬에서 런타임 에러가 나는데, 아, 라인을 더할 수 없다. 이런 에러가 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이렇게도 한번 해봐, 저렇게도 해봐 하면서 파일을 올리고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데, 뭐 이렇게도 해봐. 저는 해봤는데 다안 됐어요. 예, 다안 돼가지고 다른 방식을 좀 취했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해서 거의 웬만한 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비슷한 문제를 다른 사람들도 겪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핑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이 자체가 이제 자료로 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개발하거든요. 스택 오버플로우라든지 특별히 그라스호퍼, 파이썬 이런 것들은 라이너 커뮤니티에 국한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코딩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예제들이 올라와 있죠. 어쨌든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은 특별히 이 질문자한테 들렸던 솔루션은 약간 이런 개념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라이너스크립트 신택스라는 거는 누군가가 아니라 어떤 그 맥닐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 라이노 파이썬, 그러니까 파이썬 신택스를 가지고 그 라이노 API를 묶어서 정말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쉬운 문법이야. 그래서 RS 다 치게 되면 여기에 모든 기능들이 거의 다 있어요. 예,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인풋 아웃풋을 주면서 어떤 데이터를 주고 결과값을 받고 이런 식으로 정말 쉽게 코딩을 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근데 요거 말고 import rhino라는 게 있어요. rhino 뭐 as r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r dot 하게 되면 geometry가 나오죠. dot 하게 되면은 line이 나와요. line. 예, 이런 식으로. 예, 이거 많이 본 것 같죠, 여러분들? 이런 그 구조 시스템이 사실 여기랑 같아요. C# 들어가 보게 되면 이제 시작 강의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뭐 rhino dot geometry dot 치게 되면 line 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예. 똑같죠. 구조가 똑같죠. 예를 들면은 따르게 한번 해볼까요? 뭐 커브라고 쳐볼까요? 커브 넙스 커브라고 쳐볼까요? 넙스 커브. 아이고. 아이고. 자, 넙스 커브라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볼까요? 네, 넙스 커브 있죠. 넙스 엑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C++ 코어를 하겠죠. 하지만 얘는 C샵 와퍼고 얘는 파이썬 와퍼라고 보면 좋아요. 예. 그래서 같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dd line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line이라는 게 있죠. line. 예. line을 클릭을 하시고, 가로 열면은 밑에 이제 나오죠. 그래서 총 네 가지의 방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포인트를 두 개 주거나, 시작과 끝, 아니면 첫 번째 포인트를 주고, 거기에 따른 벡터를 주거나, 아니면 XYZ로 다 float number를 주거나,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일단 우리는 이걸 가져올게요. 제가 임포트 시켰고요. 이렇게 해서 얘를 대체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ln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똑 동일하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볼까요? 오케이. 그리고 얘도 오케이 하고 그냥 닫아줄게요. 자, 에러가 떴네요. 어떤 에러가 떴냐면은 지금 이게 포인트 3D가 XYZ 값을 기대했는데 지금 GUID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GUID. 이게 글로벌 뭐 유니버설 ID 여러 가지 뭐 유니크 ID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요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자, 잠깐만요. 그리고 내가 포인트가 여기 하나 있어요. 포인트가 하나 있으면 얘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프로퍼티 패널 가서 디테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아이디 있죠. 요게 이제 GUID로 보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이 우주에, 이 지구에 라이놀스는 모든 사람들이 포인트를 만들었을 때 이게 다 달라. 아이디가 다 다르게 만들어졌거든요, 수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 하나 만들었을 때 이 포인트는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라이놀을 써서 만들어도 이게 다 다르게끔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그 아이디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GUID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라이노 스크립트 신택스에서 되게 리턴 밸류는 항상 커브든 포인트든 다 GUID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위에 가보면 요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무슨 함수냐면은 그 GUID를 집어넣었을 경우에 포인트 그 GUID를 넣었을 경우에 그 XYZ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카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P0 첫 번째 포인트죠. P1이 두 번째 포인트죠. 그래서 각각 우린 뭘로 받아오냐? 얘를 XYZ, 그러니까 즉 포인트 3D로 받아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를 시키게 되면은 네, 에러 없이 뜨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네. 그래서 이건 사실 우리가 에러를 잡은 건 아니고 그냥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한 거죠. 그냥 딱 make it happen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오케이 눌러서 보시게 되면 어쨌든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 질문 주신 분한테는 제가 바로 드렸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난 다음에 이거 뭐가 왜 안 되지? 궁금해가지고 이제 좀 파내려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일단 여기까지가 그 질문자들한테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려고 해서 파일을 해서 드렸던 내용들이고 이제 문제를 직접 풀기 위해서 제가 다시 또 들어갔죠. 자, 다시 또 확대를 좀 해보고 확대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은 다시 아까대로 ln은 rs headline 해서 p0 p1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제 에러가 나겠죠. 네. 근데 그게 있어요. 파이썬에 try except 이라는 그 구문이 있거든요. 문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이썬 try except 쳐보게 되면은 이제 쭉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결국에는 뭐냐면 얘를 try 해봐. 근데 실패했지? 그럼 얘를 해. 약간 요 느낌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카피를 해가지고 가져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이식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탭으로 올려주고요. 다 맞췄죠? 그 다음에 얘가 안으로 들어오면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실행시키게 되면은 ln이 define 안 돼 있어. 69번째. 그래서, 그죠? define 안 돼 있는데 늘려 그랬죠. 왜냐면 이게 지금 스컵이 인덴테이션이 뒤로 들어갔으니까. 앞에서 한 번 더 선언을 해줄게요. 그냥 리스트로 query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단 얘가 try 했을 때 실행되면은 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얘를 찍어준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에러 한번 떴죠. 시작할 때 뜨고 그 다음에 쭉 괜찮다가 또 중간중간 한 번씩 에러가 떠요. 이거 또 떴죠. 이거 또 지나가지. 여기도 에러 뜨고. 네. 자, 에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떠요. 근데 제가 이걸 쭉 보니까 에러가 뜨는데 보면은 이 디스턴스 값이 다 0이야, 0. 0이에요, 0. 그래서, 이게 뭘까를 고민해보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나에서 나를 거리로 잰 거야. 그러니까 P0가 A라는 포인트면요. P1도 A라는 포인트야. 같아. 그러니까 나에서 나를 재니까 당연히 거리가 0이 나오고 나에서 나로 라인을 만들려고 하니까 당연히 에러가 났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라이노 6.0에서는 잘 됐는데 왜 7.0에서 안 됐냐라고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파이썬의 단점인데 이게 원래 좀 스트릭트하게 에러가 좀 잘 나야 돼. 그래야지 에러를 잡거든요. 에러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에러를 못 잡아요. 왜냐면 모르니까 뭔지. 그래서 버전업이 올라갈수록 약간 이런 부분들의 그 타입 이런 체킹 이런 에러를 체킹하는 부분이 좀 더 스트릭트해지면서 기존에는 잘 돌아갔던 것들이 이제 에러로 발생되는 거죠. 좋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라고 봤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뒤로 돌려보고요. 다 쭉쭉쭉 돌려보고요.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여기다 적어주면 되죠. 그리고 디스턴스가 0보다 크다면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에러 안 떴죠. 네. 이게 뭐냐면은 어쨌든 다른 건 다 잘 돼. 근데 아까 문제가 뭐였냐면 이 애드라인이라는 거 했을 때 포인트, 그러니까 애드라인 하기 위해서 포인트 두 개를 줘야 되는데 하나를 두 번 준 거야. 예,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나 자신을 나로 됐을 때는 거리가 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0보다 크다면 0.00001만 돼도 내가 아닌 거잖아. 그렇잖아요. 왜냐면 나에서 나를 됐을 경우에만 0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에는 다른 포인트 두 개를 항상 개런티 해주겠죠. 예, 그래서 항상 P1과 P0와 P1 항상 다른 포인트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문제 없이 됐죠? 아니면, 요런 방식도 있어요. 좀 더 간단한 방식으로, 좀 비기너 분들에게 좀 더 좋은 방식을 설명해 주면은, if 한 다음에, p0가 같지 않다면, p1과, 요런 식으로. 당연히 인덴테이션 들어가겠죠, 요런 식으로. 예. 이게 뭐냐면은, 이건 똑같아. 일단 10 이하로 떨어지고, 동시에 p0와 p1이 같은 포인트가 아니어야 돼. 예, 다르다면. 왜냐면 이건 사실은, 우리가 지금 pts라고 다 한 리스트에 담았잖아요. 담았어요. 리스트에 다 담았는데 거기서 지금 i랑 j랑 해가지고 다르게 크로스 레퍼런싱으로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같은 포인트를 두 개 동시에 담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같은 포인트지만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 두 개가 다르다면 이건 같다는 표현이죠. 같을 경우에만 실행해라. 이건 다를 경우에만 실행해라. 그러니까 10 이하로 떨어지고요. 이 포인트가 다를 경우에만 해라. 했을 때도 문제 없이 에러 없이 뜨겠죠. 네. 이렇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엔지니어링을 할 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보고, 넣어보고, 빼보고 해서 문제를 계속 좁혀나가는 거야. 좁혀나가서 거기서 이제, 특정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문제점을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거나 뭐 바꾸거나 다른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아야지 문제를 계속 오니까. 그 방법대로 내가 스탠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과 공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조금 약간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둘씩 문제가 뭔지 라인을 커멘트아웃 하면서 보고, 수정해보고, 뭐가 바뀌는지 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시라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이제 이메일로 받고 풀었던 방식들을 그대로 이제 그 방식들을 제가 이제 녹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공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라이노, 파이썬, 정말 비기너 분들 중에서 비기너 분들이 이제 하시는 것들인데 항상 응원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내일의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미래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 질문 있으면 주세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건안 돼. 뭐 자기 과제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아이디어들을 저한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런 건안 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과 공유, 공부하기 위한 공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받아서 이제 도와드리는 개념이지, 여러분들 작업, 회사 작업, 개인 작업,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화이팅 하시고, 안녕. 다음에 또 뵐게요.